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. 오늘은 천안문에 갔다가 이제 자금성을 이렇게 흙깃 보고 산리툰에 가서 이제 쇼핑도 하고 딱 아직 씻진 않고 누워있는데 중국의 의미는 안 찾는 걸로. 왜냐면 이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와서 너무 좋았어요.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또 새로운 경험도 하고 또 새로운 곳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프레쉬해진 기분이고 일정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다 같이 너무 재밌게 즐겁게 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맛있는 거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치고 4일에 3kg 찐 것 같고 한국 가서 이제 빼야 되는데 한국 가서 열심히 찐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. 키썸의 중국 여행은 이제 오늘로써 끝이고요. 여행이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 것 같아요. 뭔가 꾸며내지도 않고 주작도 없고 그냥 정말 리얼로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봬요. 안녕. 진짜 약간 속마음 얘기했다, 그치?